오늘 제가 짧은 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주제는 신자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표현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일반적인 기도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요두 가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자극하고 하늘 앞에 더욱더 힘쓰게 하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딱 들으시니까 그렇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드세요? 아니면 조금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치고는 조금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들리십니까? 만일에 그렇다.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시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여러분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 특별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의 이유가 되는가? 라고 생각되어지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가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짧은 하나의 정말 짧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엑기스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여성 선도님들은 엑기스가 뭔지 잘 아십니다. 고우고 고우고 졸이고 졸여서 사실은 어떤 엑기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반 스푼 정도만 풀어 가지고 국에 넣으면 그냥 국이 맛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 엑기스를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엑기스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시험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시험에 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가시면 이 시험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참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견디는 것이고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 시험은 신약, 신구약 성경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교회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이 뭔가? 한마디로 제가 좀 정의를 하자면 신자를 잡고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덫이나 함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덫이나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에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철사로 된 것을 이제 아주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홀치를 만들어서 엮어 놓으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다리가 걸리든 머리가 걸리든 걸려서 이제 잡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일단 잡히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옴삭달싹 못 하고 걸려가지고 금방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잡혀서 이제 죽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짐승만 덫으로, 올무로, 함정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잡는, 신자를 잡으려고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가? 시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현실이 다 시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직면하는 모든 현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좋지 않은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이 사실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의 삶을 옴삭달싹 못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시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1세대 부모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저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 두고 지난 40년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길이 물론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200만, 250만이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냥 빨리 간다면 2, 3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요즘은 그냥 차로 가면 그냥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2, 3개월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2, 3개월도 참지 못해서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광야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이 광야에 들어선 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16, 17, 18장에서의 기사가 광야를 걸어가는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짧은 광야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입니다. 광야를 걷게 했다고, 고난을 만나게 했다고, 힘든 길을 걷게 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쓴 물을 만났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죠. 이제 언약을 맺고 성막도 짓고 어떻게 행진해서 나머지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고 그리고서 신명기 10장 11절에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군대를 형성처럼 형성하고 진격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그냥 시내에 또다시 광야를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절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정탐꾼의 보고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형벌로 너희들 그냥 안 되겠다.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그냥 다 죽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험에 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게 8장 1절 말씀인 거예요. 8장 2절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 것이었다. 근데 그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시험에 빠졌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절 이하부터 8장 11절 이하에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이 지금까지 저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한 땅이고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와 이 가나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축복의 땅, 풍요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게 뭐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우려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1세대 너희 부모는 실패했다. 고난을 통한 시험 나쁜 일을 통한 어떤 시험에 너희 부모들은 다 져서
광야로 대표되는 그 고난을 통한 시험에는 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풍요의 땅 성공을 줄 텐데, 좋은 일을 줄 텐데, 형통을 줄 텐데, 이 형통을 이용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다 배분받고 지파별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 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복전쟁이 끝나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삽니까? 이스라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역사를 어떻게 끝내시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신명기 이미 다 주어진 거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결국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하다가 결국 들어온 것처럼 이 땅을 더럽히게 돼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처럼 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결국 잡혀간 이유가 뭐냐 하면 풍요를 통해서도 저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건강하고 기도해서 좋은 일을 만나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평안하고 기도해서 번성하면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똑같이 고난이나 형통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둘 다가 우리에게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시험에 들면 둘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서 당신 자신이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와중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해라. 그리고서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시험에 들면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건 가나안에서 시험에 들었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뜻하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저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제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저들을 불렀고 제자로 불렀고 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저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 큰 두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두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어떤 누구의 시험과 대비되고 있는가 하면 첫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도록 지음을 받았던 바로 그 첫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둘째 아담과 아담으로서 받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첫 사람 아담은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 시험을 그냥 져서 우리 모두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반전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제2의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면, 아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이 또다시 뱀의 형태로 찾아왔던 그 사탄이 두 번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거든 뛰어내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뭐 해봐라, 나를 섬겨봐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아담은 지고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또다시 큰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형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툴이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당신 사형 구형받으면, 그래서 당장 내일 사형 집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겁이 나겠어요. 근데 요즘이야 뭐 사형 형벌도 물론 겁은 나겠죠. 그러나 전기로 하든 뭐 총으로 하든 그냥 순간에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예수님을, 당시 범죄자들을 처벌하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시행하지 않던 형벌이란 말이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에게는 이 십자가를 사형 사람을 죽이는 형벌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손은 양발을 벌려서 못을 박고, 그리고 그것을 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한 달씩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피가 빠져야 되고 물이 빠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야 되니까 땡볕을 맞아야 되고 짐승들이 와서 밤에는 쪼고. 예수님 그거 다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아무런 어떤 뭐 신이시니까 그냥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완벽한 신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을 가지신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지도, 십자가에 대한 인지도, 그 형벌의 고통도 아픔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가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주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조종하고 계시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게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였다고 봅니다. 십자가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은 처음부터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39절을 보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분명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뜻은 안 지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42절 보시면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대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이제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거부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냥 무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기회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냥 타락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세 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뜻에 자기의 자아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면 아담이든 구약의 언약 백성이건 할 것 없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온 인류를 파멸의 죽음에 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덫이 시험인데 지금 그 덫이 제자들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늘 항상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만 있고 그냥 형통만 있습니까? 형통만 있고 고난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은 언제나 복합적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있지만 이 현장을 나가서 금방 밖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충만해서 나갔는데 금방 나가서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도 시험 들 수 있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주님을 우리의 시선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인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기도도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지켜지고 우리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놓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험과 연관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첫 시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면 금식하며 금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금식해야 될까요? 금식해야죠. 금식해야죠. 근데 이제 이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끊고서라도 음식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끊고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실 수 있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다. 아니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금식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끊고라도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나의 자아를 부숴야 되겠다.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욕망, 정욕, 자아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부수지 않은 한은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 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기도, 이 마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5분, 한 10분, 뭐 그냥 하다가 지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성밖에 없으니까 마음에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훈련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정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허접한 우리의 죄악된 본능들을, 죄악된 욕망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 이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잡동사리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기도하기를 원하는 참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그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낮을 지나는 동안에, 하루를 지난 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거부해야 되는, 지금 부인해야 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일지 몰라요. 대신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이 일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너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더 크게 예비하신 복은 놓쳐버리고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통하여 그 풍요의 땅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내용을 누려보는 가운데,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보여주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올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딱 한마디로, 딱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 부처상에 가서 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그것의 형상으로 세워져 있는 내 마음의 욕망을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바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예수님마저도 심히 고민하면서 드렸던 바로 그 기도,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무릎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낙타 무릎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시험에 뜨지 마시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